다치지 말고. 나는 신검 받을 때 내가 68kg였는데 군대 갈 때는 120kg가 됐었어. 그래 나 사실은 4급 정도로 빠져야 되는 건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재신검 받을 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쪘었어요 그때. 확 쪘었어 살이. 안 가려고 살찐 건 아니었고요. 오늘 미스테리 하시나요? 오늘 미스테리 하시나요? 오늘 예. 선생님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대 컨텐츠라도 하십시오. 전 지금 군대 가면 전 못 버텨요. 아침 구보하다가 그냥 쓰러져 뒤질걸요? 저 그래도 비만 소대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 남들 저기 한 바퀴 도는 거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막 그랬어요. 비만 소대여가지고. 근데 요즘 뭐 사급도 간다면서요. 인터뷰가 뭔가요? 저기 팬카페요, 예. 와, 뭐 자료를 엄청나게 올려놨네. 예. 일간 베스트 아니고요.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것들 엄청 많네. 최근 아 그리고 조중복이 요즘 너무 많아. 최종 학력 용인대학교 신관이야. 푸틴 용인대학교 뭐 땄다던데 잘은 모르겠어. 아니 조중복이 요즘 너무 많아. 이쪽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료 올리실 때 제목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예, 어차피 뭐 커뮤니티 있는 똥들 다 퍼오는 거라서 조중복이 너무 많아. 최근 중국 학생들의 놀이 논란. 중국 학생들이 러시아 군복 입고. 뭐야 이거. 넘어가. 전쟁 소식은 사실 굳이. 섹스노트 대 500억. 이게 뭐야 섹스노트인 거야. 데스노트처럼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은 그 사람이랑 뭐 야스를 한다 뭐 이런 거야? 이름 장소만 적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야스가 가능하다. 금전적 이득은 없다. 후자는 세금 안 떼고 바로 통장에 500억 지급. 다 쿠지 이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판타지를 갖고 적으시는 것 같은데. 예. 500억 있잖아요. 굳이 이거 필요 없어요. 노트가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돈으로 다 해결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예. 아, 난 근데 이런 주제 나오면 자꾸 채팅창 눈치 보게 되네. 또 채팅창 뭐 마방 노트 이런 거 나올까 봐. 씨발 이제 무조건 뭔 다 그거랑 엮어가고 해 버리니까. 예. 씨. 예. 코튼 릴레이 안 그리냐고 홍금보대가 이려나. 아이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제가 안 했는데 진짜 그릴게요. 이번 주 안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있는 대신 여자 못 만나고 다쿠인가요? 여자 못 만나고 다쿠죠? 저는 솔직히 그게 나은 것 같은데요. 예. 500억이면 뭐 뭘 못 하겠어. 예. 그 또 그게 전부가 아닌데. 아내가 떡을 좋아한다고 그걸 뭐. 냄새나게 생기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딴 걸 올려. 그냥 지금 그리십시오. 형님 저번 주부터 매번 그린다고만 하고 뭐 하십니까? 그릴게요. 진짜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야, 넌 자료 올려주는 거 참 고마운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네 거 걸을게. 미안하다. 무무무야. 허경영의 최대 비밀은 좀 궁금하긴 하네. 허경영 아저씨 가발이잖아 이거. 가발 그 저기 붕 뜬 거네. 근데 이 아저씨 가발 아닌 가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나? 머리 딱 봐도 부자연스럽잖아. 허경영 아저씨 가발이야 이거. 이 사진 어떻게 찍었대? 참 기인 같아 기인.
92년도서부터 이렇게 정치활동 하셨었구나. 몰랐네. 허경영 극대노 영상곡? 허경영 극대노? 왜 빡치셨어? 1시에 방송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대노하신 거야? 네, 막 근로자법 위반했다고. 근로자법을 위반했다고? 인권 무시했다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또 되게 좀 적이 있으신 분인데? 멋있다. 강단 있으신 분이다. 네, 쇼츠로 보십니다. 쇼츠 있어? 네, 그 밑에 영상. 그러지 말고 그냥 링크 주면 안 돼? 나 쇼츠 이거 PC로 볼지 모르는데. 들었어. 되게 강단 있으신 분이네. 이런 분이 표를 많이 못 받지. 언젠가 한번 재평가 됐으면 좋겠다. 사용하진 않는데.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많이 만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뭐 간섭을 이렇게 많이 해. 저희 규정상 사용하십시오. 돈을 안 하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 가져오게 해. 저희 규정상. 당신들이 뭔데 규정이야. 누가 1시에 돈을 하라고 그랬어. 당신들이 지침 시간도 몰라. 근로자법이 어떻게 돼 있어. 근로자들 밤 1시에 병만 와. 이제 나쁜 여러분. 여야구를 했나 밤 1시에 했나. 인권을 무시하고 다오까지 사먹 내서 우리도 사먹 내서. 근데 뭐야 이게. 남 잠도 못 자게 뭐. 뭘 사먹을 냈다고? 세금. 세금? 누가 사먹을 냈어? 허경영 아저씨가 잘생겼던데. 사먹을 뭔 사먹을 냈다는 거야 얘들아? 선거비용 똑같이 3억을 냈는데 왜 우리 토론 시간은 내가 나가는 토론회는 왜 1시에 방송을 내보내냐. 메인 시간대 10시나 9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해 되나? 야간 근무자들은 밤을 샌다. 똑같이 3억 내고 저기 했는데 왜 100분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규모 있고 권위 있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1시에 내보내냐. 이해했어. 그래요. 아, 참 죄송하지만 못 뽑을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나는. 좋은 얘기 해주시고 진짜 강단 있으신 분인데 저는 못 뽑겠습니다. 좀 사닥쳐 아갈통 갈기기 전에. 알겠습니다. 아갈통 갈기지 말아주시고요. 형은 일배 회원이라 정해져 있잖아. 개소리야. 일배랑 전혀 관련 없는데. 나 허경영이 지지율 높은데 나라에서 묻어버린. 나라에서 묻어버렸다. 쥐약 처먹은 새끼는 아는 게 없냐. 그냥 말초적인 컨텐츠만. 죄송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해했잖아요. 그래도 이걸 이해하는 게 어딥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여성분들. 철수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런 걱정을 가진 분들이 많겠지만 철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수해보면 어떨까요.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지하면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철수를 찬성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도움이 되어 왔지만 미군이 철수하면 다른 나라가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철수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도와줄 어떤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여들 인식에 제땀 총각 치고 갑니다. 주한미군 덕분에 외국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군요. 미군으로부터 우리나라 병사들이 피해 본 것도 많이 봤고 실제로 사건도 있었다. 예전에 그 효순이 그 저기 그 사건 말하는 거구나. 와 고소 먹더라도 욕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북비군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징살년들이 무슨 키우. 공통점 비슷하게 못생김 키우. 속보 러시아 금리 69.999%로 인상했다고?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 러시아가 닥치고 설거지나 해라. 쥐약 처먹을 연들아. 요즘 20, 30대 통장 상황. 이건 나갈 돈, 이건 내가 쓸 돈.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있고 만기 애매한 적금, 주택 청약 저축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으기가 힘들다.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산다. 되게 좋은 얘기 같다. 현재를 팔아가지고 미래를 산다.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 투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돈 되는 일은 사실 불법적인 게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돈 되는 일들은 불법적인 게 많긴 하더라. 그래가지고 감수하고 막 불법도 하고 막 그런다더만. 닥쳐 우리 고영은 당장 눈앞에 욕정에만 충실해. 웃음을 팔아 낭만을 간다. 아이씨. 아 진짜 너무하신다. 이 닉비치킨 이 씨 야 씨발로마. 야 씨바 새끼야. 너 도라냐 씨발로마. 아 개새끼가 블랙 안 하니까 진짜 말 함부로 하네. 이 씨바 새끼야. 무슨 옷 팔았어 안발. 아 나 씨발. 와. 야 씨발로마. 말 함부로 하지 마 개새끼야. 어지러지라네. 예. 알겠어. 그래 너 두고 보자.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레오나르도 닥쳐. 꼬우면 가지 말던가. 피아 식별 되자마자 정색한 후 상수행님인 줄. 자 다음 볼게요. 예,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 진짜 아시죠? 이제 여친이 항상 취향이 딱 정해져 있어. 늘씬하고 백인에다가 키 크고 모델 그리고 20대 20대 초반 초중반만 딱 사귀더라고. 나이가 많이 이렇게 먹었어도 디카프리오가. 그게 이제 뭐 가능한 재력과 왁구와 그런 뭐 모든 걸 다 가진 거 아닐까요? 키도 한 180인가 그렇다더만. 키도 크더만. 이제 모든 걸 다 가졌지. 상도 받았잖아. 그 저거로 그 곰 때려 잡는 그 영화로. 근데 이번에 어떤 스캔들이 났는데 어린 여자만 조이스 하잖아. 40대 너 누구니? 체르노빌 코트야. 너 진짜 밤길 조심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만해라. 씨빨라마. 자 오스카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40대 유부녀라고 그래요. 아이 제발 콘텐츠에 집중해주세요. 씨발 나 좀 그만 뚜까 패고. 예? 자 뭐 그렇습니다. 예 뭐 40대 유부녀라고 하는데 한다고요. 예. 이제는 반려자를 찾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끝까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디카프리오가.
분위기 씹창내는 라디오스타 레전드. 예전에 봤었어 이거. 어, 이 아나운서 분이었나? 어, 중복이니까 안 볼게요. 옛날 했었어. 아이유가 펩시 모델 됐구나. 레전드다 레전드. 그치 아이유 뭐 깔 게 없지 진짜.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또 뭐 기부도 엄청 하고 선한 영향력 하면 사실 또 아이유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오슈에서 이렇게 제 컨텐츠 할 때 이렇게 아이유 씨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성역이 됐지 이제는 진짜. 어, 오늘부터 개같이 까준다고? 아이유 씨, 아이유 깔 게 뭐가 있어? 이름 지었잖아. 어떻게 보면 무결점 연예인이잖아. 목내 울는 모습이 아주 역겹습니다. 나 하나도 안 울었어요. 예. 스베누 광고도 아이유였다. 아 맞다. 스베누 광고 모델이었지. 야, 그거 어떻게 해놨어? 어떻게 했을까? 그 소닉님, 예, 소닉 아저씨. 다음 라면 한 개로 삼시세끼 먹는 법? 어떻게 먹는 거야? 최대한 잠깐만 이거 아침에 최대한 물을 많이 잡아서 끓여서 먹고 김치는 고시원에서 기본 제공해 주는 거고 고시원에서 무료 제공한 면사리. 아 생면사리를 이제 고시원 생활하시는 분이구나. 남은 국물 그러니까 일단은 라면을 이제 아침에 끓여갖고 면만 먹어. 근데 국물이 좀 많이 쫄아질 것 같고 달아질 것 같으면은 입을 이렇게 똥꼬 모양으로 모아. 그래가지고 최대한 면만 뽀라먹어. 어, 그러니까 국물과 면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국물을 남겨. 그 생각에 그 상태에서 생면사리를 넣어. 점심은 면사리를 여기다가 재탕을 한번 해. 그 다음에 저녁에는 밥을 말아먹고 김치랑 같이 먹어서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때우는 방법. 야, 어 유튜버 분이구나. 근데 경희대에 나오고 존잘 잘생겼다고. 어 진짜로. 야 검정 고무신 거지 형제급이네. 키우키우. 애들이 라면 생각하면 무조건 건강에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탄단지 골고루 분포돼 있고 나트륨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와 더 낫고 갈비탕과 비슷한 수준의 나트륨이다. 다이어트는 힘들겠지만 건강에는 크게 무리가 안 가서 먹어도 괜찮다. 단백질은 없어요? 어, 안 좋아? 나빠? 씨, 빨람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안 되겠다. 이 새끼 일주일 정지주자 인정? 단백질 없는데 씨바라? 이런 방구석 영양관리사 같은 새끼. 일주일 처먹어.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는 새끼들이 문제야. 어? 뭐 솔직히 뭐 커뮤니티 어딜 가도 뭐 저런 애들이 있다니까. 헛똑똑이 새끼들 맞지? 어 바로 일주일 정지 줄게. 엘든링 보스 존나 쉽게 깨는 법? 저거 맞는 정보야. 단백질 있긴 해. 이걸 어떻게 나 얘한테 존나 두드려 뚜까 맞았잖아.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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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할 거면 나연이 보러 감 수고. 안 해. 질려버렸어 이 게임에. 네. 와! 존나 잘한다. 이 짧은 시간에 잡는다고 얘를? 쌍검 유저네. 아 내가 쌍검 썼으면 나도 이렇게 했을 텐데.
병신 같은 뭐 마검사 해가지고 대가리에 무슨 철가면 쓰고 한 손에는 마법 지팡이, 한 손에는 검. 뭘 좋으나 쉽게 깨는 법이야. 그냥 좋으나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페링이랑 기가 막히네. 죄수가 딱이라니까 넌. 아니야. 키 큰 여자한테 너보다 키 작은 남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말수가 너보다 키 작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아니 근데 저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데 키 작은 남자 내가 괜찮아 상관없지 하면은 너 뭐 너가 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나랑? 3, 2, 1. 존나 웃기네. 오늘만 산다. 어깨빵 지리네. UFC 선수한테. 와. 어?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미쳤다. 시한부 판정받아서 아, 저 시한부 판정받아가지고 저런다고? 어. 미쳤네. 어. 싱글벙글 DC 인사이드 효자들 근황. 7년째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엄마한테 맞았음. 그러길래 누가 나으래? 난 이 집안의 재앙이다. 자연재해다 이 말이야. 꼬우면 어쩔 건데 받아들여. 그리고 즐겨. 야, 씨. 남당하렴. 받아들여. 이 집의 재앙이래. 아, 멋있어요. 아, 눈물 난다. 존나 웃기네. 어, 멋있어요. 자택 대통령. 지금 엄마 진짜 대사 존나 간지나네. 누가 나으래? 지금 엄마랑 싸우고 피방 가는 중. 항상 아침 이 조회수 10만 달이나 찍혔어? 미쳤네. 항상 아침 안 먹는데 오늘은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나는 조용히 아빠랑 엄마랑 밥 먹고 있는데. 아. 어. 그래. 너무 길다 장문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전자녀도 재생이 안 된다. 그래, 찬문어를 무료나눔 했던 사람이라고. 어, 복귀했. 어, 그래 고맙다. 무튼 고맙고. 어, 그래 고마워. 어, 다시 주제로 가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뭐 아빠랑 같이 밥 먹었대. 근데 자꾸 중간에 아빠 친구 아들 딸 이번엔 누구 어디 갔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 야, 옆집 누구는 삼성 어디 입사했다더라. 그런 얘기 나오더니 엄마가 장난식으로 넌 뭐야? 이랬는데 밥 먹다 급발진해서 밥 먹다 저요? 저 병신 새끼인데요? 갑분싸 됐다가 아빠까지 2대1로 싸우고 그냥 집 나가서 피방 가는 중. 씨발 그 새끼들이 잘난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임. 전공겸 메이플 작군. 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참 고마웠던 건 그거야. 우리 엄마 내가 24살까지 이제 좀 이제 일하고 막 이러다가 막 백수 생활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엄마가 한 번도 나한테 누구랑 비교하고 그러진 않았었어. 항상 내 아들이 1등. 어, 그냥 항상 날 이뻐했던 그런 기억은 나. 어, 우리 엄마는 그런 건 있었어. 근데 이제 더 나이 처먹을 때까지 백수지 됐으면 우리 엄마도 기우, 그런 얘기 했었을라나? 어. 아이고 개이야. 근데 그건 있었어. 이제 방송이란 걸 시작하고 나서 내가 엄마가 엄마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알려줬어. 방에서 이제 맨날 게임만 하고 뭐 하고 막 이러다가 엄마가 노래방 봐달라 그러면은 노래방 봐주고 있다가 손님 많이 없고 아니면 이제 노래방 끝나면은 저 맨 끝방 거기다가 이제 내 작업실 아예 차린 거야. 그냥 그래서 맨날 게임하고 그러니까 뭐 게임하고 그런 줄 알겠지. 어, 백수진 맨날 하고 있는지 알겠지. 근데 나한테 물어볼 때 항상 조심히 물어봤어. 태훈아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관심 있는 거 있어?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자꾸 피자를 시켜 먹으니까 피자도 시켜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나와보래. 그 저 카운터 있는 대로 거기 옆에 이제 조그만 탁상 있고 거기 이제 소파들이 좀 있거든. 앉아갖고 이제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래. 뭘? 뭘 솔직하게 얘기해 엄마. 엄마가 뭘 저기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물어보니까는 너 봐 하더니 그 피자 시키고 나면은 피자 그 뭐라 그러냐? 피자 껍데기? 피자 그 판? 포장 피자 포장 용기? 어 거기 위에다가 이제 영수증 이렇게 붙어 있잖아 테이프랑 해갖고 그거를 탁 꺼내면서 던지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돈 어디서 났어? 내가 카운터에서 그 저 뭐야 현금 뽑 세배가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엄마가 도둑질한 줄 알고. 존나 억울하대.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나의 어떤 그 내가 번 돈에 대한 그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한 두 달인가 세 달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모인 돈이 그 당시 뭐 별풍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400만 원인가 이제 벌었어. 통장에 찍힌 걸 내 이제 엄마한테 엄마 기다려봐. 저기서 통장 갖고 와서 엄마 탁 내밀었지. 돈 벌었다고. 처음에 이해를 못하더라고. 어 믿지도 않고 너 어디 나쁜 일 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불법적인 걸 하는 줄 알았나 보지. 아니야 엄마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나를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 어 그러고 나서 돈이 이제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막 오천만 원 쌓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그 보상을 바라시더라고.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 어 그 부모들 중에서 이제 자식 너 그동안 키운 돈 내놔라. 너 키우면서 드렸던 돈 생각해라. 어? 밥 먹고 뭐 어? 저기 한 거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뭘 욕을 하셨었지. 그 엄마랑도 뒤지게 싸웠었던 기억이 나네. 예, 지금 엄마 내 돈 다 갚았지. 키워준 값 해라. 어 그렇지. 키워주고 재워준 돈. 어. 그거 이해 안 간다고? 그치 솔직히 뭐 부모가 자식한테 푸는 그 맹목적인 사랑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바라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엄마랑 그런 거 없죠. 예, 제가 눈빛이 이제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엄마랑 얘기하다가 이제 엄마랑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조용히 얘기해요. 저는 읊조리면서 고개 숙이고 엄마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럼 이제 엄마랑 이제 대화가 이제 딱 단절이 되고 이제 엄마가 됐다 가봐라 이렇게 끝나죠. 예. 장난이고 예. 얼마나 많이 처먹였으면 식대를 달라하냐. 넘어갑시다. 예. 사실 엄마 지금 집 명의가 제 이름 돼 있거든요. 예. 넘어갑시다. 다음. 윤태구는 우리 집의 재앙이다. 싱글벙글 문자 잘못 왔을 때 꿀팁. 문자가 잘못 올 수가 있나? 번호를 이제 바꾸고 나서 얼마 안 되면은 이제 뭐 잘못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경우 있어. 난 한 번도 없었는데.
남자랑 사냐? 거짓말쟁이야? 잘못 보내셨어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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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핸드폰 아니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와 미쳤다. 집착 좆대네. 잘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번호,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 예민한 사람들. 광기 좆된다. 다음. 여자 복지사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고 말았다. 뭐 마기꾼에 대한 이야기네?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예쁜 그녀가, 눈웃음이 매력적이었던 그녀가 마스크를 벗으니 광활한 대지가 펼쳐졌다. 턱은 또 왜 그리 넓은지, 25연대 연병장보다 넓었다. 코는 또 얼마나 낮은지, 어디한테 주워 터진 것 같았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날 보며 싱글거리는 웃음을 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느 순간 주먹을 쥐고 나도 모르게 부르르 떨고 있더라.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와 혼인신고도 마쳤는데, 그녀와 이미 빌라에서 발리에 해외여행도 다녀왔는데 뜨거웠잖아. 우리 분명 뜨거웠잖아. 너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 우리 분명히 영원한 사랑을 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내가 알던 지수씨가 아니야. 야 악마, 그녀 몸속에서 나가. 아니 씨발 얼굴 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외모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아 공익 갤러리에서 퍼온 거구나. 어 마스크가 진짜 언박싱하는 기분이라고? 마스크 쓴 얼굴이 자기 얼굴이가 착각한 애들 진짜 개 때리고 싶다. 마스크랑 필터 사진 보여주고 나 이쁘지 씨발 진짜. 어 나는 필터 중에 그거 제일 좋고,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던데. 그 뭐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해. 그거 페이스북 이런 데서 내가 봤었는데 뉴스피드 막 이렇게 돌리, 예전에 페북 많이 할 때 얼굴에다가, 지금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뭐 하얗게 이렇게 점 찍어놓고 얼굴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하얀색으로 이렇게 막 그 폼클렌징 한 것 마냥 그거 왜 하는 거야? 존나 많이 하던데? 얼굴 밀가루 지다는 거. 어 그게 이쁘게 나와? 유행이었어? 그걸 많이 하더라고. 그럼 내가 그걸 왜 해? 그게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고정이 개빡셈. 못생긴 얼굴을 가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에바다. 나 지금 나 카톡 프사가 뭐냐면은, 잠깐 카톡이 공개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난 이거야. 필터 1도 안 넣었어. 근데 마스크 낀 얼굴이 자기 얼굴이야 착각하는 게 왠지 나갔네. 아 이게 마기꾼이야? 외모비아 존나 한다 씨발놈들이. 어? 외모비아 존나 하네 진짜. 인정할게. 넘어갈게요. 조선은 개구리 간데. 북조선의 왕이시다. 얘를 갖춰라. 저기 다음 볼게요. 통근 버스에서 이어폰 한쪽을 내어준 직원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썸일까요? 연애 참견 요 프로그램 여자분들 진짜 좋아하지. 안녕하세요. 통근버스 출근러 28살 회사원 고민남이에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타 부서 여직원이랑 통근버스 옆자리에 앉게 된 날이 있었어요. 비 오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듣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빗물 흥건한 우산이 여직원 쪽으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바지가 젖었네요. 괜찮아요. 마르겠죠. 그 여직원은 저 때문에 바지 한쪽이 다 젖었는데도
오히려 웃으며 괜찮다고 해줬어요. 그때 처음 전 반하게 됐고 그 이후로 우린 눈인사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또다시 통근버스 옆자리에 앉게 된 날이었습니다. 1시간 통근길에 생명같은 이어폰이 어딜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여직원이 혹시 이어폰 찾으세요? 아, 네, 이어폰이. 그러면 이거라도 같이 들으실래요? 그녀가 고민남에게 건넨 건 그녀의 이어폰 한쪽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선 이어폰이라 1시간 내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어요. 이어폰 냄새 맡아야지. 같은 회사다 보니 그녀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또 같은 회사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직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발기하였습니다. 그놈의 발기하였습니다는. 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노썸, 이거 썸 아니다. 그냥 친절합니다. 노썸이다. 노썸이다. 서장훈 씨까지. 젖은 바지는 뭐 웬만하면 뭐 그냥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거기다 또 같은 회사인데 세탁비 내놓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뭐 이어폰 얼마나 찾았겠어. 옆에서 그 이어폰 찾는 모습 보면서 여러 번 반복되었으면 몰라도 근데 겨우 단 한 번 정신없이 이어폰을 찾는 그 고민남 행동에 그냥 어떤 그 배려였던 거지. 로맨스 무비 필터가 갑자기 온이 되면서 고민 나 혼자 들떠있었다. 방송에서는 올 노썸이 떴는데 의외로 유튜브 댓글은 단순한 배려고 옆에서 저러고 있는데 혼자 듣기 민망해서 호의로 준 거다. 아니다. 옆에서 계속 찾아다니니까 이제 그만하러 준 거다. 아, 아니다. 호감 없으면 옆에서 찾든 말든 모르는 척하지 내 이어폰이 잘 모르는 사람 귀에 들어가는 거 싫다. 썸이다. 이렇게 반반 나뉘었다. 곽정은 씨 아니야? 곽정은 씨 쇼커 다셨네. 곽정은 씨가 여기 나오는구나. 저는 솔직히 이어폰을 건네준다? 그냥 코이 같은데? 옆에서 그냥 찾고 저기 주접떨고 있으니까 아이씨 발. 야, 내가 듣는 음악이라도 한번 들어봐라 이러고 그냥 준 거 아닐까? 나는 솔직히 그냥 호의로 준 거 같아. 나는 왜 바지를 내려? 내가 바지를 왜 내려? 어? 이어폰 줬다 그래갖고 저기 형 이렇게 바지 내려? 미친 새끼야? 이어폰 말고 다른 거죠? 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호의 없음. 아, 그래? 냄새 맡으라고 준 거면 인정인데 저건 냄새를 이어폰 냄새? 그 귀지 냄새? 그 구수하고 달달하고 뭔가 족 같은 그 귀지 냄새, 느끼한 냄새 나는 거? 정연놈들 지들이 건축한 개론 수지 이재훈인 줄 아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그걸로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뭐 솔직히 저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사실 오해하기 쉬워요. 예. 못생겼을수록 유혹에 약하거든요. 예. 유혹이라고 착각하기도 쉽고 그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못생겼을수록 성욕을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이어폰 같은 거. 예. 저 같은 놈 아니면은 진짜로 예 괜히 호의 베풀었다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 나 아니라고 생각해. 다음. 너같이 못생긴 놈은 발기 먼저 하지. 또 있네. 재밌다 이거.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재밌다 이거. 연애 참견. 그래서 못생긴 애들한테는 잘해주면 안 됨. 맞아 맞아. 못생긴 사람한테는 딱 관심을 끊어야 돼. 며칠 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전등 이거 노잼이야? 주작이야 주작? 확실히 남초 성향이 강한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 넘어가자 이거. 돼지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텀을 두고 얘기해야 하는데 바로 바지 내리고 고백하니 문제임. 서예지 근황. 서예지가 누구야? 돼지들 연애 이야기 나오니까 공감 일도 못하고 노잼 드립 치네. 아 저기 서예지 저기잖아. 이 사람이 그 가스라이팅에 그렇게 능하다는 그 가스라이팅계의 어떤 그 저 뭐냐 권위자 아니야? 그지? 가스라이팅의 선구자. 어 이분 대단하더라. 남자를 그렇게 남자 배우가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정말 뭐 정말 저거 된 것 마냥 무섭더라. 서예지가 이제 복귀를 하나 봐요. 서예지 씨가 서예지는 극중 복수를 설계한 여자 이라엘 역할을 맡았다. 이라엘은 어린 시절 부친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복수를 치밀하게 설계해 온 끝에 대한민국 0.1% 상류층 부부의 이조은 이혼 소송의 주인공이 된 치명적인 여자. 이 드라마로 1년 만에 컴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딱딱좌 사건 벌써 벌어진 지 1년이 됐다. 내 삶에 영향이 없어서 노상관. 이쁘긴 오지게 이쁘네.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안 보고 관심 없어갖고. 뭐 마을버스 기사 급여 명세서라고 한 명세표라 그러는데 얼마 보시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야, 참 세금 뒤지게 나가는구나. 어쨌건 공제총액 20만 6,560원, 급여총액 247만 9,200원, 식대 10만원, 기타수당 82,000.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코빡다치님 100개 고맙습니다. 네. 괜찮은데? 31일 풀타임, 26일 근무하고 4일 쉬고 실급여가 247만 9천. 박봉이다 아니다. 박봉이다. 마을에서 경력 쌓고 시내로 넘어가더라. 하루에 10만원. 마을버스 기사분들은 진짜 대소변이 불편하다. 술 담배 하기도 어렵고 매일 새로운 진상을 봐야 되고 힘들지. 쉬는 날도 별로 없고 쉬는 날 같지도 않을 듯. 뭐가 괜찮아? 안마 13번이면 끝나는 것을. 한 달에 4일 쉬고 풀타임이면 박봉이다. 개박봉이다. 그래요? 버스를 타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마지막으로 버스 탄 게 언제더라? 기억도 안 난다. 어우.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얘기 또 봐도 너무 귀여워. 개빡치는데 할 줄 아는 욕이 없어갖고. 아, 또 봐도 귀엽다. 아이, 귀여워. 유튜브 댓글이 씹창나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제재 동참하여 10년 전 우리가 받던 도움에 대해 보답해야 합니다. 이대남 자원입대 드립. 구독 목록. 아 씨발 이게 그거구나.
와, 진짜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영상에, 야, 우리나라 남자들도 자원입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와, 이게 댓글 부대인가 그거구나. 야, 존나 무섭다. 이런 거 보면 나 너무 좀 소름 끼친다. 진짜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여초에서도 뭐 이렇게 활동하다 걸렸다며. 그 조선족 애들이. 연변족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분탕 치는 거 진짜 엄청 많다. 우리는 그동안 연변족하고 싸워왔던 걸 수도 있다. 우리 카페는 얄짤 없지. 여초 카페 조선족이 많다. 성별 갈라치기 하는 그런 글들도 대부분이 그쪽 애들이 많다. 어, 차이나 게이트는 현실이다.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에는 마약 뿌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갈라치기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공식 요청을 했다. 진심 개뼈로 머가리 깨고 싶네. 아,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지명을 표현해달라. 키예프는 크이우, 크림반도 크름반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크이우 메모. 아,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최근에 또 코스프레 또 새로운 저 자료를 올렸는데, 저번에 그 생리돼 가지고 얼굴 이렇게 칠하고 그래 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었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렸나 봐요. 생리대 처먹고 욕 먹더니 초심 찾는 중. 국적이야 동남아 쪽일 듯 것 같은, 뭐 베트남일라나? 뭐 모르겠어. 어디 나라 사람인지. 기본 전략이 서로 갈라치고 싸우게 만드는 거임. 중국 댓글 부대는 실존함. 사촌 오빠랑 고백 후에 사귄다는 여고생. 외갓댁 갔다 고모 아들이랑 사귀게 됐다. 고모인지 이모인지 모르겠는데 엄마 언니를 뭐라 부르지? 잘생긴 오빠가 이거 좀 씨발 또 주작 아니야? 어, 걔 씹주작 아니야? 에휴 씨발 안 봐. 세로 드립을 이해 못한 여자친구. 누나, 보라돌이랑 뚜비랑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막 둘이 싸웠어. 누가 이게 보고 싶어. 그건 모르겠고 누나도 고구마 먹고 싶네. 응? 우리 진수 다리 사이에 있는 고구마. 그 약간 드립이 약간 좀 저 산악 동호회나 약간 좀 이런 좀 나이 지긋하신 정말, 예, 40대 50대 저 큰 누님들이나 치실 듯한 그런 드립을 지발년이. 치네. 이건 뭐야? 아, 고구마 사는데 사기당한 것 같다. 고구마 6kg 팔길래 축구할 때마다 두세 개씩 쳐먹으려고 쪄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씨발 무슨 애시앙 야추만한 크기로 두 개가 왔다. 애시앙 축구 선수 애시앙 야추 크기라고. 와, 넥슨 창업주 김종주 씨 돌아가셨어? 미쳤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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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넥슨 요즘 힘들어? 야, 너무 충격적인데? 정확한 이유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시네. 하와이에서 자살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있을 거 다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약간 좀 쎄하다. 근데 또 근거 없는 또 그런 추측은 하면 안 되고.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다. 진짜 인정. 명예랑 돈과 권력과 인성도 좋고 입담 센스까지 있다고 했는데 뭔가 공허하다. 우울증은 선천적인 것 같다.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3N 중에서 그나마 제일 혁신을 꾀했었던 기업이었었다. NC, 넷마블, 넥슨. 돈순이라 욕도 많이 했지만 메이플이나 카트라이더를 통해서 유년기를 즐겁게 보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가시네. 좋은 곳 가셔서 성불하셨으면 한다. 게임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분이었는데 대한민국 재벌 재산 2위던데 이런 거 보면은 참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예.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돈 없어서 파주 산다? 탁재윤 지역 비하 발언 시청자 부글. 미운 우리 새끼. 나 예전에 닮았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재탕 같고 뭔가 너무 짜여지는 것 같고 뭔가 그냥 좀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은 아예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나 라디오 스타도 이제 안 봐. 그냥 요약돼 있는 유튜브를 보지 차라리. 무튼 이상민 씨랑 이제 뭐 둘이서 얘기하다가 이상민 씨가 이제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얘기하다가 티키타카 하다가 너 돈 없어서 파주 온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파주 환경이 어떤데요? 미우새 지역 비하 발언 사과하세요. 탁재훈 씨 정말 보기 싫습니다. 파주에 30년 사는 아기 엄마예요. 파주 비하 발언 상당히 불쾌합니다. 애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실망합니다. 실망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네요.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사과하세요. 아니 서울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굳이 파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정말 그런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서울에 비해서 좀 싸니까 서울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파주로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뭐 굳이 적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뭐 글들 올리고 이거는 좀 너무 좀 뭐랄까 예 불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기도 한 것 같다. 사실 아닌가? 서울보다 경기도 싸고 경기가 싸고 맞는 말인데 발끈하는 거지. 자격지심. 뭐만 하면 사과하세요. 촉가 넘어갑시다. 별걸 갖다가 참 지랄 맞네요. 예. 뭐야? 케이크로 저렇게 먹지? 케이크 모양이 좀 이게 그 뭐 그 저 신부들 결혼하기 전에 파티할 때 이런 케이크 많이 쓴다던데. 브라이덜 샤워인가? 브리덜 샤워인가? 그 있잖아. 여자들끼리 저 돈 모다가 신부 저거 해 주는 거.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샤워는 이제 아니에요. 갤럭시 S, 갤럭시 변천사래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 갤럭시 S 이때 어. 갤럭시 S2 후면에 플래시라이트 생기고 갤럭시 역사다. 요거 갤럭시 S 세핑 안 까놓은 거 진짜 그 박싱 돼 있는 거 그거 나중에 팔면은 많이 팔 저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 희소성이 살짝 있잖아 갤럭시 S. 죄송합니다. 병 좀 싸느라. 조약돌 디자인. 세금은 수집가가 살 것 같아 맞아. 갤럭시 S4, S5 역대 최악의 후면 디자인. 그러니까 좀 구리긴 하다. 이 삼성 이게 좀 엿 같아. 어 삼성은 좀 이렇게 애플처럼 뭐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마크 같은 거. 애플 여기 사과 하나 찍혀 있는 거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저기 하잖아. 어. 간만에 오십니다. 왜? 형님. 이게 이뻐? 삼성이 이뻐? 애플이 이뻐? 이쁜 건 애플이 더 이쁘지. 그건 인정해야 돼. 나도 삼성 써. 아니 나도 폴드 2 쓰는데 그 이쁜 거는 뒤에 사과 박혀 있는 게 이쁘긴 하지. 아니 기능적으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이 더 좋고. 제일 예뻐. 어. 애플 로고가 더 이쁘지. 삼성맨들 발작. 학창 시절 여자애들 쓰던 폰 생각해 보면 답나옴. 그리고 여자애들 좀 그런 게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 애플의 어떤 뭐 그런 그 아이폰이 정말 뭐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디자인이 이쁘고 사실 또 거울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핸드폰 뒷면이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 어, 거기 이제 애플 그 저 로고가 찍혀 있으면 뭔가 좀 그런 거 어. 거기 뒤에 삼성이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더라고. 나도 그런 걸 느끼긴 해. 솔직한 말로. 갤럭시 쓰는 여자. 어. 그동안 변천사네. 삼성 좀 뭔가 로고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안 만들까? 나도 삼성밖에 안 써요. 앞으로 삼성 쓸 거고.